영감은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얻어지는 것 같아요. 책을 본다던가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다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다가 어떨 때는 꿈을 꾸다가도 꿈속에서도 노래를 흥얼거렸던 적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힘없이 30분 만에 이렇게 쫙 써내려가기도 하고요. 음악은 저의 모든 순간순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조진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달콤함이라고 하면은 한 3.5에서 4단계 정도? 찐득한 막 설탕 덩어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솜사탕에 사르르 녹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콜릿으로 표현한다면 밀크 초콜릿? 쓴 뭐 카카오 이런 거 아니고요. 부드럽고 달콤함 정도가 밀크 초콜릿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1초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또 1분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그 시간들이 또 모여서 계절이 또 되잖아요. 그 계절이 4번 지나면 또 1년이 되고 그 생각보다 계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겪을 수 있는 계절의 횟수가 한 50년을 산다고 치면은 총 한 200번의 정도의 계절을 지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게 계절이라고 하면은 200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나 일기장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 속에 저의 모든 지나온 뭐 추억들, 좋았던 기억들, 나빴던 기억들 뭐 그런 것들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그동안은 계절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제 사랑에 관한 노래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 외 다른 일상의 이야기거리들을 앞으로는 또 노래, 계절 이야기, 또 다른 계절 이야기로 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싱글 앨범 발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 혼자만의 어떤 저와의 약속 같은 건데 그 두 번째로 발표한 곡이고요. 풋풋한 그 사랑을 시작한 이들의 설레는 감정, 그 풋풋한 감정을 단순하면서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담아낸 컨템포러리 포크송입니다. 제가 한참 동안을 어떤 주제로 뭘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대학과 선배님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전문 사진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구의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한다고 하시면서 첫 작업한 사진이라고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진이 뭐였냐면 삼덕동에서 자전거 수리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 청년의 사진이었는데 말난 김에 이제 세 명이 만난 거예요. 사진의 주인공까지 같이 한자리해서 술도 한잔하고 헤어지는데 그 친구가 그 수리방을 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왔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에 머리를 탁 치면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아 이걸로 작업을 해봐야지 하고서 좀 집중을 했는데 정말 가사도 예쁘게 나오고 멜로디도 잘 나와서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만약에 달려갈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20대 때, 20살 대학 시절 때 아무 계산하지 않고 음악에 완전 몰두해서 살았을 때 그때가 굉장히 그리워요. 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한테만 특별할 것 같긴 한데요. 노래가 사랑에 관한 게 주제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데이 때 2019년 3월 14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은 변함없다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말로 표현하기가 부끄러우신 분들 이 노래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그 TV 프로그램인데 전국으로 송출되는 방송이 한번 있었었거든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이 TV를 보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노래 나온다면서. 저처럼 무명 가수한테는 정말 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카페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이때 아니면 이제 음악 활동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옆이 안 보일 것 같았어요.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고 정말 그 계기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들 여행 가실 때는 일상에서 찌들어 있을 때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도피처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좋은 어떤 장점들이 많잖아요. 숙면도 도와주고 기억력도 상승시켜주고 뭐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시너지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가을 여행길이라는 곡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여행 가던 길에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날의 기분, 뭐 공기, 온도, 바람, 뭐 냄새 다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랑 여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 며칠 사 같이 여행 갔다가 만든 곡이거든요. 이제 계절은 가을을 시작하는데
친구가 이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들뜬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듣다가 보니까 마음에는 봄이 왔다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가을이 왔는데 너 마음에는 봄이 왔네? 그러다가 아, 이거 노래 가사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곡입니다. 그대를 닮은 가을의 길은 봄으로 가득채워준 향기에 가슴 떨리던 당신이 그리웠던 여행길. 하나만 뽑기엔 너무 힘들 것 같고 두 군데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참 예뻐요 참 예뻐요 말해주던 그대를 닮은 가을이기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다고 이렇게 말할 때 해준 그 상대가 저도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후렴구인데요. 라라라라 가을은 오는데 라라라라 내 마음은 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래의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 그리고 멜로디도 재미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볍게 여행 떠나실 때 드라이브 하시면서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들으시면 리듬이 스윙 리듬이라서 흥겹게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나한테 질문을 좀 던지고 난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가고 또 해답을 찾고 이러는 과정인 것 같아요. 괜히 착한 척하고 살지 않았을까? 아, 할 말인데 말 못하고 뭐 그랬진 않았나? 좀 진지하게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저에게서 없어지지 않기를, 높이 가고 싶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계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음악인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야, 인선 씨 왔어? 약간 이렇게 좀 오죽하면 키운다는 얘기를 해. 뭐 세뱃돈 같은 거 받으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적금 많이 하잖아요. 할 적금으로. 돈은 어른이나 아기나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 아직을 못 받으신 아직 거예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게 10년 됐을까요, 이제? 아이들은 기억해요. 네.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와 딸. 아빠와 딸이 함께 옛날 텔레비전을 보는 즐거운 시간. 딸과 함께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손님들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살 딸과 10살 딸을 둔 아빠 유인선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저는 46살 아빠를 키우고 있는 20살 딸 유한입니다. 어머머머. 아빠가 철이 없다,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46 아빠를 키우고 있는 딸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마치 저의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아빠와 함께 방송 나오면서 걱정이 가득일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저녁에 담당 작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 뭐라고? 큰일 났다고. 아빠가 말이 없대. 원래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하잖아요. 하는데 전화를 통화를 해도 예. 이것밖에 안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내일 방송인데. 지금 화난 건 아니시지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되신 거예요? 난리 났어.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어떤 방송인지 알고 나오셨어요?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하면 되지. 아니,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출연하게 됐어요? 어떻게 출연하게 됐냐면요. 저는 일단 아빠가 저한테 갑자기 유튜브 출연할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 원래 좀 나서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아니 안 할래 이랬는데 아빠가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거의 10통씩 10통은 전화하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 얘기나 들어보자 뭘까 이렇게 했는데 아 근데 그냥 아빠랑 딸이랑 나가서 옛날 이제 아빠 시절 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제발 하은이 덕분에 방송 한번 타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또? 아 속마음은 국토까지 나오고 싶었어. 그러니까요. 입이 안 떨어지시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아들 같은 거지. 이야 이제 정리가 되네요. 아, 왜 처음에 제가 하려고 네. 말하려고 했던 게 다은이가 똑같은 그러니까 아빠가 할 얘기가 내가 할 얘기고 맞지? 그치?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빠의 대변인이자 아빠의 보호자의 입장으로 함께 하셨네. 오죽하면 키운다는 얘기를 해. 좀 더 대담한 젊은 층은 성형수술을 선호합니다. 제가 좀 눈이 좀 작고 돼가지고 눈 쪽을 좀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개선할까 생각 중입니다. 코나 눈뿐만 아니라 각진 얼굴을 교정하는 등 남성들이 찾는 성형수술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년층에서는 그 눈 위아래에 그 늘어진 피부를 제거해서 젊게 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불고 있는 성형 열풍은 남녀 모두에게 외모가 중요시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풍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불고 있는 성형 열풍. 이거 몇 년도예요? 2001년도. 네. 아빠도 외모에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냥 먹고 이 얼굴로 먹고 살아서 성형은 해볼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 번쯤 또 관심이 있고 그런 건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교정을 하고 싶다. 딸이 봤었을 때 아빠 옛날에도 참 잘생겼고 멋지지만 아 여기는 좀 이제 살짝 한번 고치면 참 좋을 것 같다. 나를 한번 볼까? 아, 보여요? 보여요? 눈을 좀, 눈이 약간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좀 매서워지는 것 같아요. 눈 좀 이렇게 좀 착해 보이게 그런 거 없나 이제? 눈? 젊은이가 없어. 눈을 이제. 찝어야 되나? 어떡하지? 일단 눈 쪽을 조금 더 이제 순해 보일 수 있도록 네. 선해 보이게. 조금 한번 뒤집어 봅시다. 순대 이거 한번 뒤집어 봅시다. 순대? 눈 한번 뒤집으면서. 근데 얼굴이 강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건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성형으로 될까요? 아니 뭐 2001년 뉴스도 그렇지만 요즘 그 주변의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시술을 하고 또 성형하고 예뻐지는 멋진 외모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나요? 되게 많아요 요새는. 주변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눈은 되게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하고 남자친구들이? 남자애들도 되게 많이 해요. 남자들은 눈보다는 코를 되게 더 중요시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코 수술한 애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코를 해야 되나? 코를 세우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어머. 근데 주변에 그런 모습이 뭐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절레절레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것도 다 자기 만족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냥 이런. 좀 이제 잘생겼다는 평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나 봐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나 혼자서. 아 근데 옛날 사진 보면은 옛날 사진들이 있잖아요. 아빠 이렇게 앨범 넘겨다 보면은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아 지금 눈썹도 예사롭지가 않으시고 맞아요. 네.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상형은 아빠 같은 스타일이 아니면 아니죠. 잘생겼긴 했지만. 이상형은 따로 있다. 연예인으로 치면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벌써 설렌다. 저는 아이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NCT라고. 아시나요 혹시? NCT의 지성이라고 있거든요. 네. NCT 드림의 지성이 있는데 저의 이상형에 정말 딱 들어맞는 사람. 아빠 이 얼굴을 아세요? NCT가 누군지는 알고는 계세요? 처음에는 BTS를 좋아했는데 BTS 그 다음에 NCT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또 갈아타더라고. 좀 저를 스쳐 지나간 남자들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던 그 많은 남자들.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 남자들이 조금 NCT의 지성. 저도 이제 지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번들번들해서 예. 막 던지는 거야 그냥.
아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예. 건성이라. 아빠도 보니까 외모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지금 40대 중반이라고 했잖아요. 중반인데 이렇게 여기에 칼집을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헤어스타일도. 계속 원래 스크래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어제 머리 깎으면 할까 말까 하다가 스크래치는 안 했어. 나 자신을 꾸미는데 노력하는 아빠시네요. 또 젊은 아빠기도 하고. 맞아요. 20대 하은이 아빠로는 젊은 아빠 아니에요? 젊은 아빠죠. 아빠 말할 때는 좀 1.5배속으로 돌려서 보시면 훨씬 더 좀 더 스피드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한 금융기관의 연리 9%로 학생들의 저축을 관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이 있지만은 굳이 낮은 금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내 103개 초등학교들도 대부분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나마 금리가 최저 연 9%에서 12%까지로 이들 금융기관들마저 3%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는 학년별로 금융기관 선택을 달리해서 같은 학교에서도 학년에 따라 3%까지 이율 차이를 보이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당 1,000명에서 2,000여 명에 이르는 전체 학생이나 대전시내 11만여 명에 이르는 초등학생 수를 감안한다면 금리차는 엄청난 액수에 이르게 되고 이 금리차는 고스란히 금융기관 소득이 됩니다. 초등학생 금리가 낮아서 문제다, 저축할 때. 근데 지금 보니까 9%에서 12%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이 얼마 정도 되죠? 2% 될까요? 저축금리가 지금이 한 3에서 5 정도. 은행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높았던 건데도 이것도 이제 낮다. 그래서 이제 저축하는데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뉴스인 것 같아요. 뭐 세뱃돈 같은 거 받으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저금 많이 하잖아요. 적금으로. 입술인데, 아빠한테 하라 했더니 안 하더라고. 예, 아 벌써부터 항소에 나오는데. 옛날 생각 난다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약간 울컥해지는데 제가 첫째예요. 이제 아빠 쪽에서도 첫째고 엄마 쪽에서도 첫째라 이제 명절 때마다 수금을 좀 많이 땡겼어요. 많이 들어오죠. 많이 땡겼거든요. 예. 많이 땡겼는데 이제 항상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 이제 엄마와 아빠의 공통 질문. 얼마 받았어? 첫 번째. 첫 번째. 얼마 받았어? 엄마 조금만. 아빠 조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아빠한테 빌려준 11만 원, 엄마한테 빌려준 24만 원. 아, 아직을 못 받으신 아직 거예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냥 10년 됐을까요, 이제? 그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아니,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아이들은 있어요. 기억해요. 네. 돈은 어른이나 애기나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 보통 맡겨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뺐는데 여기는 나중에 줘요? 빌려줘죠. 빌려줘. 하은이 어머니 24만 원. 하은이가 기억하고 있어, 24만 원. 11만 원. 대전역 앞에 한 미용학원. 수강생 가운데 80%가 국비 지원을 받고 취업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이번에 그 퇴직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직업교육 기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도전했어요. 아. 이처럼 저소득층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학원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대전시에서 모두 1,300여 명이 신청해 지난해보다 9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동차 정리와 대부분 옛날 뉴스를 볼 때 딸들이 첫 번째로 놀라는 게 저 컴퓨터의 두께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너무 다르네요, 진짜.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부 얇아서 그 안에 있는 글씨체나 아니면 화면 자체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얘기 듣기로는 아빠가 손재주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다 아빠가 고치고 하겠어요.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아빠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라. 일 때문에 바빠서?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니죠, 둘이? 얼굴 볼 시간이 많이 없나요? 사실 진짜 오랜만에 봐요. 거의 한 일주일? 일주일 만에 본 것 같은데, 지금. 아, 우리 좋은 방송이네. 일주일 만에. 아빠랑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어 본 게 너무 오랜만인데. 사실 아빠라고 잘 안 불러요, 제가. 그럼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인선 씨 왔어? 약간 이렇게 좀 해주는 편이고 인선 씨라고 좀 많이 해요. 새롭다. 인선 씨 왔어. 인선 씨 괜찮아요. 네. 잘 좋아요. 왜냐면 네. 그게 뭐 딱딱하게 아빠 그런 거보다 인선 씨 왔어? 그
듣다 보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70세 시니어 모델 더윤희입니다. 64살 시니어 모델 안복전입니다. 64살이고요.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는 강연화입니다. 제가 돈 벌고 시집 갔다 안 했으니까 결혼해갖고 우여곡절도 좀 있었고 그냥 마냥 좋기만 하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강건주 제사도 1년에 8번씩 하는 집에 내가 한 70살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은 정답이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하고 마음껏 즐기고 아 연애하지 말라 이런 건 안 싫고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그래 마마 들어주마 들어와 들어와 오늘 잘할 수 있을래나? 그래 오늘 어떤 상담을 할란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분위기 좋네. 네, 지난주에 우리 차트 찍었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대가 좀 되네요. 아마 이번에는 좀 잘 될까? 그럼 우리 두 번째 주인공 한번 불러볼까요? 어서와.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왔어요.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25살 김한나입니다. 오늘은 무슨 고민 있으세요? 25살쯤 딱 되고 나니까 결혼 소식들이 조금씩 들리면서 맞아. 저도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지금 너무 이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맞다 맞아. 지금 나이가요? 그래요.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일찍 결혼하기 낫어요. 결혼을 일찍 하면 빨리 자리도 잡지만 애기도 빨리 낳아갖고 남들 다 고생할 때 지는 또 편하게 또 살 수가 있고 다 장단점이 다 있어. 결혼에 사귄 사람 없고요? 네 없어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저의 경력 같은 것도 단절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멈출까 봐.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다면 그 남편이 자기를 되게 사랑할 것 같으면 그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만나게 되면 서로 항상 대화를 해보고 난 싫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은 이렇게 관계 맺는 사람을 조금 많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괜찮은 사람 만나보진 않았어요. 요 근래에는? 지금은 현재 연애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밤이나 일 끝나고 났을 때 약간 그 외로움이 맞아. 그때는 이제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일할 땐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생각 안 나지. 하면 또 신경 써. 불편해. 장단점이 있어. 맞아. 그래. 그래도 어차피 결혼을 하고 싶다 했으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그 기회가 생기면 신경 써도 연애하는 게 내가 막 나가서서 먼저 할 수도 있고 어느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맞아요. 지금 일단 오면 어서 오세요. 그래. 안녕히 가세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인연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오, 맞아.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상대도 좋은 사람이 오지. 맞아요. 내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야. 그랜마가 들어주마. 근데 그 좋은 사람이 기준? 이 혹시 어머님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첫 번째 성실. 사람이 성실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 순풍에 돛던 듯이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거든. 항상 내 옆에서 같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 코드가 맞아야지 서로. 근데 코드가 맞는데 성실하지가 못해. 아니면 인성이 이상해. 아 그러면 아니에요. 이래를 보면은 아니 첫째 성실해야 돼. 남자는 그게 최고다. 남자를 고를 때 제일 피해야 하는 게 불성실한 남자인 건가요? 그래 지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 사회에서 나가 다 그때 성실하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잖아. 되게 성실한데 여자를 좋아하면? 그러면 그것도 문제. 그거는 극과 극이다 뭐지. 안 돼. 그건 진짜 아니지. 성실하대서 완벽한 성실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네 이게 중요한 거야. 성실하네. 아 나를 사랑해 주겠네.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네.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게 더 행복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겠네 이 사람. 이걸 선택을 해야 돼.
너무 100% 다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 요 부분이 조금 모자라면 요 부분이 괜찮다 이러면 선택하면 되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 이거는 인물은 가면은 자꾸 무뎌져. 잠깐. 잘생긴 남자도 무뎌지나요? 아, 무뎌지지. 어? 그래요? 어, 잘생긴. 내가 내 사람 같지만 우리 작은 아들이 좀 인물 한 인물. 요새는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어, 주변에서 막 치고 들어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경이 쓰이니까 남자가 성실하면 그거 다 안 받아주는 거야. 어, 내 여자 하나 있는데 다른 데로 눈 돌릴 새가 없어요. 성실한 사람은. 그러면 선생님들은 몇 살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나는 22살. 22살이요? 23살. 저는 22살. 그럼 이제 22, 23세. 결혼하실 때 뭘 제일 보셨어요? 나는 돈 보고 봐야 될 때. 어? 남자 성실하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때 어디서입니까? 어! 이거 뭐 대단해. 그때는 내가 어디서입니까? 사람은 간에 사람이 성실하게 최고다 이거지. 지금 후회되시나요? 뭐 후회는 안 돼. 돈 보고 갔지만 그 상대가 성실했기 때문에. 돈과 성실함. 돈과 성실함이 있으면 뭐하고. 돈도 없는 집이고 아,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생기고 또 둘째 생기고 셋째 생기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좋은 감정 느낌. 네. 순수한 사랑이지 말하자면 그냥 네.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야 너는 다 행복하다. 다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중매 결혼을 했는데 돈 보고 선 보고 20일 만에 결혼했다. 부자 집인데 저기 안 가면 니네 시집 못 간다 하고 우리는 딸이 많았어. 아. 그래가지고 밑에 동생도 참 예뻤어. 그런데 그 애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때 내 22살이라도 내가 똥차가 됐는데 난 비켜줘야 될 입장이야. 그래서 20일 만에 결혼했네. 거기서는 남자가 나이가 8살 차이 나니까 아. 거기는 급했어. 그래서 갔는데 시집 되게 살았다. 부자집이라고. 그래마가 들어주마. 근데 요즘에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 결혼하면서 서로의 역할이 조금 그러니까. 많은 걸 서로 바라는 것도 있고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졌지. 옛날보다. 자식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애기 하나 맡기려면 얼마나 힘들고. 힘들고. 맞아.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연애를 좀 많이 하면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랄게요. 네, 연애 경험이 좀 많으면 네, 남자 보는 눈이 아마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근데 청춘은 아름답다. 행복한 고민이다. 결혼 안 한? 젊은이 명품이라니까. 젊이지 않아도 이쁘고 다 이쁘잖아. 지나다니다 보면 젊은 보면 너무 이뻐. 젊은 애들은 그냥 다 이뻐. 애기들하고. 힘들고. 내 마음은 다 우리도 이쁜 청춘이야. 육신이 늘지 마음은 안 늙거든. 나는 옛날에 엄마가 옛날은 40대 때도 많이 늙었잖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완전 그때 되면 모든 게 늙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지금은 여자니까. 80 넘어. 80 먹어도 여자다. 그러니까. 응. 여자니까 그래. 그랜마가 들어주마. 되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정말 말씀대로 성실하고 마음 잘 맞고 일단 좋은 사람을 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눈 정화시킬 겸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혹시 BTS라고 알지? 네. 알지? 제가 보고 빠졌거든요. 이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욕심도 많다. 아우 짜뻐. 아니 꼬무꼬무 진짜. 이게 다이너마이트라고. 들어봤어. 얘들은 허가 아이린가 아이 뭐 있던데. 아들이랑 BTS를 비교해준다면?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잘생긴 게 잘생겼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그림의 떡이고. 그림의 떡이고. 한 명이랑 이렇게 바꿔치기로. 안 바꿔치기. 자식을 안 낳아봐요. 그리 되면.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방탄 얘 하나 하고 바꾸라 하면 바꾸겠어요. 몰라 바꾸라 하겠다.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럼 얼짱각도 하나 둘 셋. 남해 손주 대한영. 익명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이번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번 뭐또 심각한 거야.
그 남자는 자격지심이 확실하다. 자격지심이 너무 크다가 보면은 매사에 그런 조그만 일이라도 걸고 넘어져. 한번 부딪히면서 익숙해지겠지. 또 남자가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맞춰지지.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런데 진정 사랑이 사랑이 계속은 이어지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끝까지 그 사랑이 가더나 막 그냥 무덤덤해지지.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보다 뒤떨어지기 싫은 거야. 자존심 상하는 자존심이 거지. 상하는 거야. 그 여자가 못 버는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게라. 돈 잘 벌고 요거도 먹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항상 여자가 남자 뒤에 서줘야 돼. 거기 결혼해서도 계속 그런 점이 이어나간다 하면은 그거는 연애 끌이가 또 된다. 결혼 안 해야 된다 이거지. 난 결혼 안 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속될 확률이 있거든. 아니 근데 오랜 시간 사귀었으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좋아했으니까 그냥 결혼해도 돼. 사랑이 밥 안 먹여준다. 그러면 감안하고 더 사랑에 이게 부피가 크면 그냥 사랑 결혼하고 자꾸 거기 민감해서 그거 예민하게 생각하려면 아예 안 하고. 그럼 이 주인공의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자존심을 버려라. 인정해라. 내가 조금 적게 버는 거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면 되지. 아니 남자가 행복한 것 같아. 나는 호강에 맞춰서. 그러니까 호강에 맞춰서 다음 멘트가 있지 않나요? 네, 요강에. 이거는 방송용이 아니라서 안 하겠어. 그래마가 들어주마. 뒷좌석에 있다고? 요즘 말로 불멍에 쓰는 잔잔작입니다. 한 버스에 10km, 하루에 10바스 이상 나갑니다. 네,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저희 동과 동 사이에 보면 이 공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저희가 핸스 같은 거 지났거든요. 강아지가 못 나가게. 그렇게 이제 그거 놓을 수 있게. 강아지 같이 갈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아직 많이 안 나오거든요. 시간 될 때 강아지도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아서 찾아보고 이제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이렇게. 아니면 따로 강아지를 못 데리고 가니까요. 보통은 고기를 얇은 걸 많이 굽죠. 너무 두꺼우면 이제 겉이 타버리고 안이 안 익기 때문에 보통은 얇은 고기를 많이 먹어요, 캠핑은. 노하로거도 할 수 있죠.
캠핑 온 게 애들하고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일단 도시를 떠나서 이제 시골 풍경 보는 게 제일 묘미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인터넷 보고 배웠는데 사각형 형식으로 딱 겹겹이 쌓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공기가 잘 통하니까 빨리 불이 피어지더라고요. 이제 이거 색깔 변하는 거니까 연어 한 개 집어넣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 시골 있는 데 와서 이제 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멍해지고 모든 잡념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건 없는데 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보면 초록색도 보이는데. 초록색? 어릴 적 생각도 나죠. 저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이제 밥 지을 때 이런 아궁이에다가 이제 불 지피는 거를 그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옛날 생각도 사실 많이 납니다. 어? 가족 단합? 단합? 어? 단합? 응. 그게 뭐임? 파합? 엄마야. 엄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너와 함께 이루어졌는지 안에 들어가서 안에 가이사행님과 합천은 초탕이 유명해요. 그리고 또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합천 사람들의 특징, 식성이, 그러니까 통영은 장어를 갈아서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바구니에 걸러요. 이 고기 살이 보여야 돼, 눈으로. 걸쭉한 그런 맛이 있다고 봐야 되나? 이거는 이유가 국물이 진하니까 그런 거죠. 소세구이도 묵기도 하고 그냥 뭐 그리고 저 초장 묵기도 하고 막 짬이 없어요. 예. 우리 연탄에다 고기를 구우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 냄새가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막 맛있게 생각해. 냄새가 나니까. 그렇죠. 연탄 불맛 보러 많이 오지. 특히 서울 분들이 이런 거 냄새 맡으면 환장하지. 저는 안 바꿔요, 저거를. 가스에 하고 후라이팬에 또 해보고 연탄에 해보면 맛이 확연히 달라요. 맛이 훨씬 좋아요. 내 직업상 고기는 연탄에 구워야지 맛있다.
우리 집 특히 우리 집 얇은 고기는 저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연탄에 굽는 게 맛있다. 기름이 쭉 빠지면서 불맛도 나면서 고기가 담백하고 부드러워요. 이거 식었잖아요. 신경 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스버너를 놓고 그 위에 이걸 올려주면 불맛 사라져요. 따뜻할지는 몰라도 불맛은 없어요. 근데 또 전자레인지에 데피제 또 불맛 없어져요. 연탄에 가서 데펴야 돼. 이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이걸 완전 이러면 꺼져. 산소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해놓으면 제일 약한 거. 이 완전 오픈 이러면 불꽃이 막 일어나요. 세죠. 옛날에는 연탄이 단단하고 오래 갔다고. 막아놓고 나면 또 애끼고 이러면 이제 24시간은 못 써도 꽤 썼거든요. 내 기억으로. 근데 요즘은 연탄이 활짝 안 펴도 7시간만 지나면 갈아야 돼. 불이 이상하게 잘 꺼져버려. 일이 많이 못 사놓고 재놓고 썼는데 뭐 옛날에는 10장 한 장도 팔았으니까 옛날에는 10장, 15장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금방 그렇게 없어져요. 근데 지금은 뭐 200장, 300장 이래서 하니까 살림은 엄청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만큼 절실하지가 않지. 저 내일 아침에 학교 갈 거 뭐 카라가 좀 하얗게 뭐가 묻었다 그러면 씻고가 그 연탄에 말리고 운동화도 말리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 안 말라도 입고 가고 그랬어 학교를. 변함없이 건강하고 우리 이거 잡수는 손님들도 건강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